렌더링 프로세스가 어떤 되게 리니어하고 디스크리트한 프로세스에서 딱 마지막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게 디자인이랑 같이 이렇게 계속 콤볼롯하게 돌아가는 행위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채널의 이남주입니다. 아, 오늘은 그 건축 렌더링에 대해서 좀 분석을 같이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그 일전에 그 아시는 이제 건축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 선배도 저한테 도움을 굉장히 많이 준 형인데, 동부에서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 오셔가지고 이제 프락티스를 하시는 형인데, 그 형을 거의 한 7, 8년 만에 오래간만에 만나가지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죠. 오전 한 10시부터 만나가지고, 저녁 한 7시까지 이야기했으니까, 꽤 많은 시간을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굉장히 좀 테크니컬한 부분이 될 건데, 뭐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미 자기만의 노하우를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제 어떤 전문 그 프로페셔널한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렌더링에 대한 기법들 이런 것들을 한번 이제 설명을 해드린 것들을 비디오로 만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질문 사항들을 이제 가져와가지고 비디오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건축 공모전에 관련된 그 렌더링 부분들을 이제 PDF로 이렇게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한장한장 보면서 질문 받고 대답하고 질문 받고 대답하고 뭐 이런 형식으로 이제 대화를 쭉 나눴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은 이제 그런 거예요. 렌더링 사이즈를 어떻게 할까? 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여러분들 그 렌더링 사이즈 같은 경우는 뭐 크면 좋겠죠. 근데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리고 뭐 렌더링 옵션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샘플링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이렇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그 크면은 더 렌더링 시간이 많이 나오니까 좀 합리적인 사이즈를 저한테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퉁쳐서 말씀드리면은 한 5,000픽셀 정도 하세요라고 이제 이야기 들었는데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엄밀하게 하는 방법은 포토샵에서 그 A4나 A3로 해가지고 300dpi 쳐보세요. 그러면 아마 4967-3508 요 사이즈가 나올 거예요. A3가. 그러면 이거를 두 개를 붙이면 A2가 되겠죠. 또 이렇게 타일을 하면은 A2를 타일을 하면 A1이 되겠죠. 또 A1을 타일하면 양쪽으로 사이드 바이 사이드 놔두면 A0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원래 내가 출력하고자 하는 사이즈로 그냥 하면 되는데 렌더링을 걸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무척 그 해상도가 깊어지죠. 되게 커지죠, 해상도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올바른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들 그 우리가 사진이라든지 A4 같은 경우는 요 눈높이에서 본다고요. 요 디스턴스로 보기 때문에 사실 뭐 300dpi면 어떻게 보면 인간이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사진 사이즈가 300dpi이거든요. 그러니까 300dpi로 출력을 하게 되면 거의 우리 육안으로 봤을 때 이제 문제가 없어 보이죠. 하지만 이제 뭐 패널이라든지 좀더 크게 뭐 현수막이나 이런 데 프린트할 때 우리가 이렇게 가까이서 안 보잖아요. 그쵸? 약간 거리를 두고 본다고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뭐한 5,000픽셀에서 그냥 이렇게 뻥튀기 해가지고 그냥 늘려서 출력을 해도 사실 무방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5,000 사이즈라고 이 말씀을 드린 거고, 또 너무 사이즈가 작으면 한 2,000? 뭐 1,000? 2,000은 너무 작다. 하여튼 2,000, 뭐 3,000 이렇게 돼버리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포토샵 리터치를 하거나 할때 열심히 해놨는데 해상도가 작아가지고 출력할 때 깨져. 그러면은 속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한 5,000픽셀 정도 되면은 지금까지 작업을 하면서 크게 문제가 됐던 것들은 없어요. 그래서 5,000픽셀 정도로 일단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엄밀하게 하고 싶은 분들은 포토샵에서 그거를 딱 이제 A3, A3, A2, A2 찍어가지고 그 DPI를 300dpi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그 픽셀 값을 가져와서 뭐 V-Ray라든지 멘탈레이 혹은 다른 렌더 엔진에 픽셀을 넣는 게 있으니까 가로, 세로 거기다가 넣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질문으로는 뭐 용량이 크면 이제 다운이 되냐 뭐 요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거에 대한 답은 다운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다운이 됐다 하면은 정말 내가 크게 작업을 한 거예요. 엄청나게 막 이런저런 데이터들을 갖고 와가지고 좀 지저분한 데이터들, 막 인터넷에서 떠도는 이런 것들 가져오셔가지고 맥스 파일 자체가 혹은 스케치업이라든지 라이노 파일 자체가 되게 좀 지저분해진 상태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32비트에서 64비트 넘어오면서 제가 용량이 커서 렌더링을 못경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예, 특히 뭐 애니메이션 같은 게할 경우에 완전히 3D로 다 만들거든요. 환경은 나뭇가지 이런 경우에도 거의 렌더링이 다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한 가지 그 유념하셔야 될게 이런 거예요. 첫 번째는 나무 같은 것들 혹은 이제 같은 오브젝트가 여러 개 디플리케이트 때 여러분들이 복사해서 쓸때 절대로 카피를 해서 쓰지 마세요. 인스턴스로 복사하세요. 이게 내부적으로 어떻게 도냐면
만약에 카피를 하게 되면은 이 오브젝트가 만약에 100만 개의 벌텍스가 있다고 친다면 나무 같은 게 뭐 100만 개, 뭐 이렇게 10만 개 있을 수 있죠. 얘네들이 두 배, 두 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용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져요. 그렇겠죠? 인스턴스로 카피를 하시는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그 벌텍스들에 대한 그 데이터들을 GPU에 넣어버리고 그 GPU에서 그 트랜스포메이션만 딱딱 바꾸면서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내가 올린 나무는 한 그루라고 한다면 이 한 그루의 나무가 100그루, 1000그루 이렇게 뿌려져가지고 산 같은 것들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절대로 용량이 큰 오브젝트를 반복해서 카피하지 말고 복사하지 말고 인스턴스로 복사하는 거죠. 인스턴스로. 그래서 이러한 이제 예를 하나 말씀드리고 지금 또 하나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도 그렇죠. 자동차 여러분들 뭐 모델링에서 쓰시는 분들 없을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경우는 기존에 있는 모델링 파일을 가져와 가지고 쓸 건데 이럴 때에는 그 자동차 같은 파일이 굉장히 클 거예요. 클 때는 사실 여러분들 이렇게 렌더링 하다 보면은 사이트에서 조그만 어떻게 보면은 뭐 한 10픽셀, 10픽셀도 안 되는 부분에서 자동차가 나올 건데 굉장히 하이 레졸루션으로 모델링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디테일이 필요가 없죠. 다 지워버려도 상관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아예 로우 레졸루션으로 준비된 자동차 모델링 소스를 쓰거나 아니면 하이 레졸루션으로 제가 무슨 뭐 내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왔다 라고 하면 그거를 필요 없는 부분들 다 지워내세요. 옵티마이즈 시키세요. 그런 옵션들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셔서 써라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용량이 크면은 다운이 된다는 거는 내가 용량이 커서 다운된다기 보다는 좀 뭔가 모델링을 좀 잘못했다 혹은 파일 씬 자체를 좀 잘못 구성했다 라고 보는 게 좀 더 맞을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큰 뭐 아파트나 막 굉장히 큰 단지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로 폴리곤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질문으로는 뭐 렌더링 같은 경우 애니메이션 렌더링 혹은 스틸 렌더링 뭐 이런 것들을 렌더링에 타입이 돼서 여쭤보셨는데 사실 요즘 같은 시대에서는 뭐 컴퓨터가 워낙 빨라서 이제 뭐 렌더링을 거는 데는 저는 사실 노트북 갖고 작업 다 하거든요. 한 2011년, 12년 넘어가면서부터 거의 다 노트북으로 작업을 했어요. 충분히 잘 나오고 그리고 이제 렌더링 같은 경우는 한 장을 이렇게 여러분들 렌더링 하시다 보면 V-Ray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버켓이 막 4개 혹은 8개, 16개 이렇게 뜨죠. 이런 경우는 이제 디스트리뷰티드 렌더링이라 그래서 CPU들을 가져와가지고 렌더링 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컴퓨터들을 연결을 해가지고 CPU를 이제 한 장의 렌더링을 걸 때 쓰는 거죠. 이런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렌더링 같은 경우는 뭐냐면 내가 애니메이션을 걸어야 돼. 그럴 경우에는 가령 300프레임을 걸어야 된다고 보면은 컴퓨터 세대에 가지고 0에서 100프레임, 101프레임부터 200프레임, 201프레임부터 300프레임 이렇게 나눠서 거는 거죠. 뭐 요런 방식들도 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항상 따라 나오는 질문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또 렌더링 시간은 얼마큼 걸리냐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뭐 케바케. 네. 그래서 옵션의 그 렌더링 조명, 렌더링 옵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흔히 얘기하는 샘플링 넘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여러분들 라이팅에도 샘플 넘버가 있고 머티리얼에도 샘플 넘버가 있고 렌더링 엔진에도 샘플 넘버가 있어요.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근데 요즘 나오는 뭐 키샷이라든지 좀 되게 하이레벨 렌더링 정말 쉽게 렌더링 할 수 있는 것들은 그게 다 이제 숨어져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렌더링 요즘 모던 GI 렌더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렌더링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다른 렌더링 엔진도 사실 그 나물의 그 밥이에요. 옵션이 뭐 살짝 바뀌거나 숨겨져 있거나 요런 차이거든요. 어쨌든 그 샘플 넘버들을 잘 조절해가지고 렌더링을 걸면 옵션에 따라서 몇 분 걸리는 것도 있고 몇 시간 걸리는 것도 있어요. 뭐 많이 나오게 하는 거는 며칠도 나오게 할 수 있어요. 다 옵션을 세게 주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장 합리적인 옵션을 찾는 게 문제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카메라를 픽스했어. 그 다음에 이제 렌더링을 걸어요. 걸 때 실제 그 사이즈 렌더링을 딱 줘요. 그러면 내가 5000픽셀, 5000픽셀이라고 보면은 거기 안에서 어떤 특별히 이제 그림자가 많이 지는 부분을 딱 크롭해서 렌더링을 걸면 거기에 이제 그 노이즈 같은 게 낄 거예요. 그래서 샘플 넘버를 조절하는 건데 너무 셀 필요 없고 딱 적정선을 찾는 거예요. 너무 낮으면 당연히 이제 후반 작업하거나 아니면 지금 납품할 때 이제 그럴 때 이제 뭐 문제가 생기겠죠. 뭐 가끔 이런 경우 있어요. 다 해서 딱 줬을 때 클라이언트들이 이제 이러죠. 끝난 거 아니죠?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 멘붕에 빠지죠. 난 다 해서 줬는데 끝난 게 아니라고 물어보니까 어쨌든 여러분들 그 렌더링 품질은 샘플링을 좀 렌더링을 여러 번 걸어가면서 그 카메라 각도와 맞춰서 이제 그 샘플 넘버를 조절하시면 되는데 그
그 태양면이 처음에 탁 닿는 이 면들은 굉장히 깔끔하게 나와요. 근데 이게 이제 바운스를 띵띵띵 이제 라인, 그러니까 조명의 바운스를 거치면서 이제 어두운 부분들이 이제 그라데이션이 이렇게 빛 그라데이션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에서 샘플링을 여러분들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가끔 어떤 렌더링 엔진 보면은 뭐 프로덕션 레벨 해가지고 이렇게 뭐 하이 레벨 혹은 프로덕션 레벨 이렇게 해가지고 그 샘플 값들이 있는데 프리셋이죠. 그런 경우도 사실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굳이 그거대로 안 따라 걸으셔도 되고 낮춰서 걸으셔도 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드리고, 이제 V-Ray 같은 게 많이 쓰니까 그런 거 같은 경우에 하나의 팁을 더 드리면, 여러분들 이제 렌더링을 할 때 그 여러 가지 스텝이 있거든요. 처음에 이제 오브젝트를 메모리로 올리죠. 그 다음에 그 일루미네이션을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 그 이미지들을 그려내거든요. 그럴 때 이제 단계별로 사실은 그 렌더링이 어디서 많이 걸리느냐에 따라서 또 처방전이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 그 GI 렌더링을 걸 때 그 GI 값만 따로 걸어서 계산을 한 다음에 그걸 저장을 해요. 그 다음에 그 값을 가지고서 불러 들어와 가지고 그 이미지만 거는 그런 트릭도 실무에서 이제 많이 쓰죠. 해서 그런 것도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조명은 어떻게 하냐 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명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일단은 제가 그 여쭤보는 게 내분야 외분야에 따라서 확 갈려요. 외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조명은 하나만 주시면 돼요. 하나만 주면 되겠죠? 우리는 태양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두 개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만 딱 주고 나머지 것들은 이제 GI 렌더러로 스카일라이트라든지 돔라이트 아니면 포탈라이트라고도 많이 하죠. 환경광 이런 걸로 해서 빛을 좀 조절을 하고, 사실은 이제 포토샵에서 리터치를 굉장히 많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외부를 하신다고 하면 요즘은 GI 렌더러를 쓰게 되면 굉장히 쉽게 렌더링을 할 수가 있죠. 사실 그것도 이제 뒷단에서는 여러분들 그 메인 조명의 그 벡터 값과 내가 렌더링 하고자 하는 이 오브젝트 간의 그 노말 벡터, 그러니까 법선이죠. 이 노말 벡터가 수직일 경우에는, 수직일 경우에는, 퍼펜디큘러일 경우에는 라이팅 값이 1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9가 있다고 친다면은 이렇게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쪽 면이죠. 이쪽 면, 그 조명이 이렇게 그, 탄젠트 값을 이렇게 들어올 경우에는 조명값이 0으로 되는 거죠. 이게 다 프로덕트로 주로 하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하나의 주 광원 가지고 다른 오브젝트를 다 칠하게 되는 거죠. 그 라이팅의 색을 칠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메인 조명은 하나만 둬라, 하나만 두고 나머지는 다 포토샵 리터치를 해라, 그렇게 이제 주로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면 내부 조명은 어떻게 하냐라는 이제 질문인데, 사실 내부 같은 경우는 진짜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저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물어보죠. 그 내부 안에서도 창문이 있냐, 데일라이트 들어오냐, 그걸 또 중요하거든요. 데일라이트 들어온다면 좀 비교적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일단 전체적인 광원은 이제 그 밖에서 들어오는 걸 일단 분위기를 잡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실제 조명을 다 줘야죠. 주고 좀 렌더링 시간도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좀 여러 장을 저는 렌더링 걸기를 추천해 드려요. 가령 이제 그 메인 조명이 하나 이렇게 들어오고, 그러니까 태양이죠. 태양이 하나 들어오고, 그 다음에 태양을 끈 상태에서 내부에서 하나 주고, 그 랜더링을 걸어서 포토샵에서 이제 리터치를 하는 거죠. 그리고 포토샵에서 스크린이나 닷지, 애드 모드를 가지고서 라이팅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포토샵 리터치를 통해서 라이팅을 주는 방법도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그 학교에서 이제 수업할 때 학생들한테 그걸 보여주니까 학생들이 다 매직 같다, 마술 같다 막 그러는데, 왜냐면 제가 아무것도 없는 그냥 렌더링, 그냥 이미지에다가 포토샵에서만 조명을 줬어요. 그 라이팅만 갖고서. 그게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사실 다시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렌더링을 건다는 건 뭐냐면 머트리얼이라든지 오브젝트의 모든 3차원의 상관관계를 갖다 놓고 이 빛의 벡터 방향에 맞춰가지고 그 원래 갖고 있는 머트리얼의 값을 얼마큼 멀티플라이 시킬까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렌더링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포토샵에서 라이팅 하는 방법을 좀 많이 권장해 드리고, 딴 데 좀 세서 내부 같은 경우는 일단 조명 같은 것들 다 모델링을 해가지고 그 지오메트리를 라이팅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그 라이팅 자체를 이제 판으로 딱딱 대가지고 조명이 나오는 부분들을 이제 대체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좀 여러 장을 걸어서 포토샵에서 합성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실내 같은 경우 샘플링을 좀 많이 줘야 될 거예요. 비교적 외부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하나 여러분들이 유념해 두시고. 관련돼가지고 질문을 굉장히 좀 많이 주셨는데, 뭐 이런 거예요. 커튼홀 같은 경우, 창문이 있는 경우도 창문을 빼고 걸고, 그러면 안에 기둥이라든지 그 건물 형태가 보이겠죠. 그리고 창문을 넣고 렌더링을 걸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합성을 하는 방식도 있고, 그리고 이제 투시도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하늘이라든지 앞에 건물이 비치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이미지로 그냥 리플렉션을 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조감도 같은 경우는 바닥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3차원 모델링을 다 해줘서 나중에 이제 그 창문 없이 걸고 창문 이시 걸고 또 창문이 있는데 거기 안에서 리플렉션 부분을 또 따로 뜯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애프터 이펙트나 포토샵에서 이제 후 보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다라고 이제 답변을 해드렸고, 그리고 이제 멀리언 부분을 좀 말씀드렸는데, 이제 다 모델링을 해야 돼요. 예. 다 모델링을 해서, 왜냐면 그게 디자인 요소이기 때문에 모델링을 해서 다 가져오고, 그것도 또 이제 멀리언 디자인만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멀리언을 떼고 렌더링을 걸고 멀리언을 붙여서 렌더링을 걸고, 이때는 그림자의 합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림자도 따로 뜯어내 가지고 걸어서 이제 포토샵에서 합성하는 방법들도 있고, 뭐 실무에서 이제 매지, 줄눈이라고도 하죠. 그 매지 부분 같은 경우도 한 판으로 거의 거는 경우는 없어요. 왜냐면 그 레졸루션에 따라서 매지도 굉장히 다르고, 렌더링 엔진에 따라서도 매지가 달라요. 그 렌더링 이미지 만드는 그 샘플링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건물을 따로 걸고 매지를 따로 거는 거죠. 따로 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매지를, 줄눈을 포토샵에서 이제 얹히는 거죠. 그래서 라인 렌더링 같은 경우는 최대한 깔끔하게 딱 걸어가지고 포토샵에서 레이어를 여러 개 복사하세요. 그러면 걔네들이 여러 개가 생기면서 그 두께라든지 색깔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따로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매진은 따로 걸어서 포토샵에서 레이어를 멀티플라이 해가면서 두께를 결정해라. 뭐 그 정도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바닥이나 배경은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까? 뭐 이런 질문도 해주셨는데, 바닥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이제 잔디나 뭐 산 같은 경우 거기 소점에 맞춰가지고 이미 이제 소스들이 있어요. 아니면 따로 찍어놓은 소스들, 그런 소스들을 이제 채널 렌더링으로 따로 뜯어내는 거죠. 뜯어내서 거기서 포토샵에다 붙여가지고 거기 부분만 뜯어내는 거죠. 뭐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전반적으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카메라를 먼저 고정시키세요. 카메라 내부가 됐던 외부가 됐던 뭐 애니메이션이 됐던 뭐가 됐던 간에 카메라를 먼저 고정시키세요. 카메라가 고정이 되면 그리부터는 채널로 다 뜯어낼 수가 있거든요. 디자인이 바뀌어도 그 부분만 뜯어내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제 실무를 하게 되면은 무조건 카메라 픽스부터 먼저 받고, 아니면은 팀 작업을 했을 때도 카메라 픽스를 먼저 하세요. 친구들끼리, 같은 팀 동료끼리 하시고 거기 안에서 들어가세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뭐 채널 렌더링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다시 이야기하지만 렌더링이라는 거는 파이널라이즈가 아니에요. 우리가 파이널라이즈는 포토샵이나 애프터 이펙트 같은 영상이나 이미지 툴에서 할 건데, 그럼 거기에 맞는 리소스를 만드는 게 렌더링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리니어한 워크 프로세스가 아니에요. 이렇게 되게 그 이터레이션이 있는 거예요. 갔다가 다시 오고, 갔다가 다시 오고, 갔다가 다시 오고, 이렇게 이터레이션이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한 그 정신, 그러니까 멘탈리티를 좀 가지고 하게 되면 뭐 피드백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 마지막에 시간이 쫓기거나 이런 부분도 좀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소스를 만든다라는 생각으로 그 바닥 같은 경우에 채널을 다 따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이제 이미지를 합성을 하는 거죠. 콜라주를 하는 거예요. 콜라주를. 그리고 이제 조감도 같은 경우에 배경이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배경을 처리할 건지, 어디까지 나오게 할 건지도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가령 카메라 조금 올라가도 보이는 곳은 기하급수적이거든요. 그럼 건물로 막을 것인지, 아니면은 무슨 박스로 건물을 대신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도 미리 이제 이야기를 해 두셔야죠. 그래서 배경 같은 경우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모델링을 먼저 들어가서 렌더링을 걸어 놓죠.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사이트에 보면 이렇게 차선 같은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들도 모델링을 다 해요. CAD 파일이라는 데서 갖고 와서 모델링을 한 다음에 높이를 살짝 띄워주세요. 살짝 띄워준 다음에 이 오브젝트가 렌더링이 되지 않게 그림자를 꺼주세요. 그림자를 꺼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바닥에 붙어 있는 것처럼 나오거든요. 그림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트릭도 하나 이제 제가 말씀해 드리고, 그리고 이제 사람이라든지 차량 같은 경우도 따로 이제 카메라 맞춰갖고 이제 렌더링을 걸죠.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은 건물이랑 같이 걸 필요가 없기 때문에 따로 뜯어서 걸면 더 빠르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수정할 때도 좀 편하게 할 수 있죠.
사실 뭐 사람 같은 경우는 뭐 포토샵 소스 파일 많이 쓰시고 자동차 같은 경우 렌더링 많이 하죠. 아무래도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 뜯어가지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잔디에 대해서 좀 더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마야 같은 경우 보면 페인터 이펙트가 있어요. 페인터 이펙트라든지 아니면 그 디스플레이먼트라든지 아니면 노말 맵 같은 걸 써서 하나의 평면인데 이렇게 잔디가 나오는 효과 같은 것들, 아니면 콘크리트 같은 경우도 범프가 있잖아요. 이런 범프 맵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 다 일일이 모델링 안 한다는 거예요. 맵으로 잘 이제 처리를 하는 거고, 맵으로 처리하고 렌더링을 걸어서, 범프나 노말 맵이 들어가면 렌더 타임이 좀 오래 걸려요. 샘플링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것들은 따로 뜯어가지고 걸어서 미리 놔두면 되겠죠. 포토샵에 리터치 할 거니까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입면도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다들 잘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건물이 입면이 다 나왔으면 카메라 4개 설치하고, 그 다음 퍼스펙티브에서 오스그라픽 뷰로 바꿔주고, 그 다음 이제 렌더링 거기에 맞춰서 파일을 저장을 다 따로 해야죠. 왜냐면 그림자를 다 바꿀 거니까. 이해되셨죠? 메인 파일이 있고 카메라 4개 설치하고 각각의 카메라에 맞춰갖고 파일을 저장하고, 그 상태에서 눈에 안 보이는 것들 다 지워버리세요. 지워버리고, 그럼 더 빠르니까 렌더링이, 지워버리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옵션을 따로 또 주는 거죠. 그 각각의 파일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해서 렌더링을 걸고, 그 다음에 뭐 후보정으로 이제 AI 뭐 혹은 뭐 일러스트레이터 아니면 그 CAD 아웃라인을 갖고 와서 이제 덮는 거죠. 덮어서 그렇게 입면은 많이 마무리했던 것 같고, 그러면 전체적인 작업 시간은 어떻게 책정을 하냐라고 물어보는데, 사실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래서 얼마큼 디테일하게 할 거냐, 그냥 가령 벽 같은 경우도 그냥 매핑으로 끝낼 거냐, 아니면은 거기에 맞는 진짜 벽도 하나하나 이렇게 모델링 해가지고 뭐 루버 같은 것들 다 모델링해서 쓸 거냐, 이런 거에 따라서 뭐 하루가 걸릴 수도 있고 뭐 열흘이 걸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건 어디까지 카메라 거리에 맞춰서 디테일을 표현할 건지, 그런 것들도 혹은 그 디테일이 정말 중요한지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고, 너 같은 경우는 이런 작업을 할 때 얼마큼의 시간이 소요가 되냐 뭐 이런 것도 여쭤보셨는데,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 하루만에 다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디자인한 것 같은 경우는 제가 아니까, 내가 디테일도 알고 내가 어느 부분이 강조점을 줘야 되는지도 아니까 이런 것들은 하루만에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 팀 작업이라든지 뭐 돈을 받고 하는 외주 작업 같은 경우는 이제 돌이켜보면 뭐 일주일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러하죠. 왜냐면 내가 뭔가를 하고 그러니까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 다시 주고 받고 주고 받고 하는 이런 시간들도 있기 때문에, 뭐 전반적인 건축 3D 애니메이션 혹은 렌더링 이런 비주얼라이제이션 작업을 할 땐 스케줄을 잘 관리하는 게 좋죠. 스케줄을 잘 관리하는 게 핵심인데, 어쨌든 이런 전반적인 프로세스 때문에 스스로 하는 작업들은 좀 빠른데 남들과 하는 작업에서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린다 뭐 이런 것들을 좀 말씀해 드렸고, 요즘은 사실 공모전 할 때 렌더링보다 그냥 스크린 캡처 뭐 스케치업이나 이런 데서 스크린 캡처 받아서 제출을 많이 하라고 하는데, 뭐 이런 경우도 사실은 이제 스크린 캡처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라이노 같은 경우는 그 뷰 캡처 투 파일 이라는 커맨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커맨드를 쓰게 되면은 우리가 모니터 해상도보다 더 크게 그 렌더링을 걸 수가 있어요. 스크린 캡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막 5천 만 픽셀도 이렇게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트릭도 하나 이제 커맨드도 하나 말씀드리고 쉐어해드리고, 그리고 모델링 소스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뭐 정말 많죠. 레퍼런스들이. 그래서 뭐 에버모션 같은 경우 대표적인 모델링 소스죠. 뭐 인테리어도 있고 엑스테리어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것들을 좀 적극 활용하려고 권장드려요. 왜냐면 거기 안에 이제 모델링 파일이라든지 매핑된 거, 그다음에 라이팅 세팅, 환경값들도 다 저장이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PDF들이 인터넷에 검색이 되니까 여러분들 그 검색하셔가지고 내가 원하는 분위기라든지 모델링 소스들이 있는 것들을 뭐 구매하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파일을 가져와서 우리 건물을 안 치는 거죠. 매핑 소스를 가져오는 거죠. 거기는 환경만 우리가 따로 가져와가지고 우리 건물을 렌더링을 하는 거죠. 뭐 그렇게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여러분들 좀 많이 해보신 분들 아시다시피 처음부터 그냥 from scratch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다들 이제 자기가 쓰던 머티리얼도 있고 환경도 어느 정도 세팅값이 있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모델링 소스를 적극 활용해라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 질문으로서 하다 보면 시간 항상 부족한데 해결책이 없냐 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무조건 카메라를 정해야 돼요. 카메라를 먼저 픽스를 해 놓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보이는 부분만 먼저 모델링을 하거나 보이지 않는 부분들은 모델링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디자인 요소가 계속 바뀔 부분들 같은 경우 미리 렌더링 걸지 말고 바뀌지 않는 부분부터 렌더링을 걸어가지고 콜라주를 계속 하면서 디자인이 계속 끝까지 변하는 것들은 나중까지 뜯어놓으세요. 뜯어놓은 다음에 그것들을 이제 디자인이 픽스가 되고 마무리가 되면 그 렌더링을 걸어가지고 붙여놓으면 끝인 거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은 렌더링 프로세스가 어떤 되게 리니어하고 디스크리트한 프로세스에서 딱 마지막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게 디자인이랑 같이 이렇게 계속 콤볼롯하게 돌아가는 행위거든요. 디자인하고 걸어서 보고 피드백 받고 다시 걸고,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 프로세스 안에 렌더링이 같이 들어갔다고 보는 게 사실 그게 더 정확하고 더 지향돼야 된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시각화 전문가가 되지 않을 거라면 뭐 이렇게까지 깊게 알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그 건축가가 요즘은 렌더링 같은 거 다 기본적으로 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트릭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하는 작업에서 뭐 나는 나만의 트릭이 있다 라는 분도 좋지만 뭐 제가 갖고 있는 트릭이 뭐 도움이 된다면 뭐 한 번 정도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고, 사실 요즘은 이렇게 국내외 건축학교나든지 아니면은 실무하시는 분들 만나보면 뭐 요즘은 뭐 VR도 그렇고 코딩도 그렇고 뭐 다 애니메이션도 다 렌더링도 다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들도 관심을 갖고 좀 공부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고, 근데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 내 주변에 그런 사람 없는데 네가 얘기하는 게 맞아? 현실이 맞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뭐 각자 경험한 폭만 느끼는 거니까 어쨌든 그 모든 인더스트리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다 하진 않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전체적으로 수준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계속 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그런 사람이 주변에 없다고 안 보인다고 해서 그런 변화가 없는 건 아닌 것 같고, 반드시 이제 좀 준비를 해서 중장기적으로 대처하는 게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좀 챌린지 하세요. 퀄리티도 올라가고 그러다 보면 디자인하는 것도 재밌고, 뭐 그렇게 포지티브한 사이클들을 만드는 게 이 복잡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나를 셀링할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토픽 하나하나가 이제 워크샵도 해보고 이렇게 좀 깊게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인데, 그 오늘은 굉장히 하이레벨로 되게 살짝 터치하면서 그 형이랑 나눴던 질문, 답, 뭐 그 순서대로 이제 쭉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각자 뭐 자기만의 어떤 노하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제 개인적인 노하우도 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자기 익숙한 방법들 선택적으로 내가 하고 있는 프로세스에 이렇게 연계해가지고 실무에 잘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